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서 화학 제품이 아닌 것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맞아요. 집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죠. 나무처럼 보이면서 관리는 편리한 원목무늬 바닥재. 여기에는 폴리염화 비닐이 쓰이고 벽지에는 때가 쉽게 타지 않도록 종이에 폴리염화 비닐 코팅을 한다고 해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도 화학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폴리에스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가 많이 쓰이거든요. 자동차 또한 화학 제품으로 대량 소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화학 제품이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잖아요. 주로 장식성 부품에 사용됐죠. 하지만 1970년대부터 달라졌죠.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범퍼, 자동차 앞부분의 패널, 프론트 박스는 물론 자동차 보니 속 각종 부품들을 플라스틱으로 바꾸며 경량화를 시도하기 시작한 거죠. 자동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맡고 있는 타이어죠. 합성 고무를 원료로 만든 타이어가 사용되면서 지면 마찰로 인한 에너지가 크게 줄었고 자동차 무게의 몇백 배 이상의 물체를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입고 생활하는 옷은 어떨까요? 옷 한 벌에는 수십 가지의 화학적 기술이 결합돼 있죠. 우리가 입는 옷들의 섬유 조성표를 살펴보면 나일론, 폴리에스터, 레이온과 같은 이름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면, 모, 실크 등 천연 섬유를 제외한 모든 섬유는 석유 화학 제품을 원료로 한 합성 섬유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합성 섬유 중에서도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질긴 기적의 실록, 섬유의 역사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나일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나일론의 탄생은 사실 장난기 섞인 실험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듀폰서의 연구원이었던 윌리스 캐러더스는 유기화학 반응으로 폴리에스터, 폴리아미드 같은 고분자를 합성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누가 가장 긴 실을 만들 수 있는가 내기를 하다가 폴리에스터 덩어리를 유리막대에 붙여 잡아당기자 길고 가는 실이 뽑아져 나온 것을 보게 됐죠. 캐러더스는 폴리아미드에서도 실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생각은 적중했죠. 폴리아미드에서 뽑아져 나온 실이 섬유의 역사를 바꾼 나일론이 됐던 거죠. 내구성 강한 나일론은 텐트나 등산 배낭 등 아웃도어 용품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죠. 다른 가공재와의 반응성이 뛰어나 폴리우레탄이나 실리콘으로 코팅하는 후가공을 더해 외부 환경에 적합한 기능성 원단이 된다는 것도 나일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가 과거엔 감촉이나 땀을 흡수하는 성질 등이 천연 섬유에 뒤떨어진다고 여겨졌었잖아요. 그것도 다 옛날 얘기예요. 최근에는 천연 섬유를 능가하는 감촉과 기능성을 겸비한 합성 섬유가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합성 섬유는 손질이 쉽고 오랫동안 보존하기도 좋죠. 또 미생물이나 곤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합성 섬유는 일상생활부터 산업까지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섬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섬유에 색을 입히는 염색 또한 화학의 대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05년 독일 화학자인 바이어는 청색을 내는 합성 연료인 인디고의 구조를 밝혀내고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해요. 인공 염료는 값이 싸고 색깔도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인기를 모았다고 해요. 그러자 수많은 회사가 염료에 투자하며 50년 사이 2천여 가지의 염료가 개발되었죠. 그런데 이런 염료가 처음에는 염료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 아니라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퀴닌을 합성하기 위한 실험에서 얻어졌다는 거 알아요? 당시 말라리아 치료제인 퀴닌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던 거군요. 영국의 유기화학자 윌리엄 퍼킨은 퀴닌을 합성하는 연구를 하던 중 퀴닌이 아닌 진홍색 물질을 발견했고 이 물질을 알코올에 넣었는데 아름다운 연보라색으로 변했다고 해요. 이 보라색 물질을 염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특허를 신청했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인공염료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다양한 색의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화학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며 생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인류의 평균 수명이 1990년대 이후 10년 이상 길어졌다고 해요.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에 발표된 세계 질병 부담 연구 2015에 따르면 전 세계 2015년 기준 평균 수명은 남성 69세, 여성 75세로 분석됐죠. 수백 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20살에서 30살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때에 비하면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진 거네요. 이게 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각종 의약품 덕분이죠. 합성 의약품이 나오기 전에도 고열이 있을 때는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먹는 등 천연 물질로부터 약효를 찾아 질병을 치료하곤 했죠. 하지만 이 방법이 뛰어났다면 버드나무가 지금쯤 멸종되었겠죠. 이런 천연물이 병에 적합한 치료제가 되지는 못했던 거죠. 우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생체 분자가 밝혀져야 됩니다. 이 생체 분자를 표적으로 많은 수의 화합물들이 그 양리 효과를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화합물들의 구조를 기초로 새로운 화합물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된 물질의 양리 효과를 높이는 연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질병 치료제를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 인류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천연두, 홍역, 콜레라, 이질, 폐렴 등의 전염병이라고 해요. 태어난 아이 10명 중 3명은 한 살도 되기 전에 사망했고 절반 정도가 10살 이전에 사망했다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인지 알겠죠?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이 바로 페니실린이잖아요. 페니실린 이후로 각종 항생제가 연이어 발명돼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우연히 발견됐던 거 아세요? 1928년 플레밍은 황색 포도 상구균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그냥 둔 채로 휴가를 다녀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휴가에서 돌아와 보니 접시 위에 푸른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고 이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깨끗하게 녹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이것을 보고 푸른 곰팡이가 항균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죠. 알렉산더 플레밍이 평소 깔끔한 성격이어서 청소를 열심히 했다면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의약품이 하나 더 있죠. 세계인이 하루 1억을 넘게 먹는다는 아스피린인데요. 아스피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다고 해요.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해열, 진통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1827년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실산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게 됐죠. 하지만 살리실산은 통증과 열을 감소시키는 한편 심각한 위장장애를 일으켜 약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독일인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이 아버지의 신경통을 완화시킬 약을 찾던 중 살리실산과 관련된 화합물을 연구하게 됐죠. 연구 끝에 호프만은 살리실산 유도체인 아세틸 살리실산이 살리실산과 소염 효과는 동일하면서 위장은 덜 쓰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험 결과 그 생각이 적중했던 거죠.
그렇게 1899년 아세틸 살리실산은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됐고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죠. 그리고 오늘날 질병과 상처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으로 활용되고 있죠. 백신에 의해 천연두, 홍역 등의 질병 등은 예비하거나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감기나 에이즈, 신종플루, 구제역, 사스 등 수많은 바이러스는 아직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하고 있는 에볼라나 지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죠.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은 항생제나 항진균제보다 까다롭다고 해요. 바이러스는 증식을 위해 숙주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바이러스를 죽이게 되면 숙주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엔 숙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바이러스 증식만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하지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출현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바이러스의 증식만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약품 표적들이 발표되었죠. 지금도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개발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원천 기술 개발에 온 세계가 힘을 쏟고 있다고 하죠. 인류의 건강한 삶을 연장시키는 데 있어 화학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요? 농약이나 비료가 개발되기 전에는 잡초나 해충의 피해로 농사지은 곡식의 3분의 1 정도를 잃어야 했다고 해요. 농약과 비료는 각종 잡초 및 해충의 침입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농작물의 수확량을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만일 농약과 화학비료가 세상에 없었다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대인들은 식물에 병이 생기면 신에게 제의를 지내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식물의 병을 사람들이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식물의 병이 크게 발생해 인류의 재앙이 된 대표적인 사건은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감자 역병이었죠. 원인도 모른 채 병은 확산되었고 아일랜드를 떠나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 당시 케네디 대통령 일가도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하니 식물병이 역사를 바꾼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19세기 말 세계 인구가 약 16억 명이었는데 당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죠. 그에 비해 농업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 머지않아 인구 증가가 식량 공급을 초과하게 될 것이고 인류가 기아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인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것은 농약과 화학비료 덕분에 작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합성 농약이 개발되어 본격적으로 농업에 도입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라고 해요. 당시 DDT, BHC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합성 농약들이 개발되었고 농약의 사용이 노동력을 대신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이 크게 증가되었죠. 비닐 또한 농업 생산성을 혁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농촌에 가보면 비닐하우스나 인삼밭을 덮어놓은 검정색 비닐 본 적 있죠? 이러한 비닐은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합성 수지를 종이보다 얇고 부드럽게 가공해 놓은 것이죠. 이러한 농업용 비닐의 등장으로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밭작물이나 원예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죠. 농업에 이용되는 비닐은 밭작물 주변에 잡초가 자라나 작물의 영양분을 뺏는 것을 막아주죠. 그리고 토양이 강한 햇볕에 노출되어 쉽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에 육묘산업을 시작해 농업의 혁신을 가져왔는데 이때도 비닐이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육묘산업은
농작물의 어린 물을 묘상이나 모짜리에 기른 후에 판매하는 산업인데 이 육묘 관리에 필요한 재료의 성질이 수분에 부식되지 않는 고강도, 경량의 소재였거든요. 그렇다면 비닐과 같은 합성 수지가 최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비닐이 육묘 산업 재배 농가의 수익 증대를 이끌었고 농업의 현대화와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한 셈이죠. 어업에서도 화학산업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른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화하면서 어업 생산성의 혁신을 이루는데 화학산업의 역할이 컸다고 해요. 물 위에 띄어 경계선을 삼는 부표는 폴리스티렌을 발포시켜 만든 것이고 각종 어망과 배의 조정을 위해 사용되는 두꺼운 밧줄은 합성 수지를 이용해 만들죠. 합성 수지로 만든 밧줄은 과거의 천연섬유나 집단으로 만든 밧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니고 있었죠. 이러한 합성 섬유 어망의 보급으로 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수산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거죠. 최근 환경과 먹거리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생물이나 식물 등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인체에 해가 없고 자연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친환경 미래형 농업 기술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하죠. 이대로만 간다면 농어업의 생산성은 높이면서 소비자에겐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해지겠네요.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인간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할당받은 양만큼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고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현 시대에 이산화탄소는 해결해야 할 골칫덩이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화학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나프타 분해 공정 기술이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은 850도 이상의 고온에서 나프타를 분해하는 공정이 유일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방법은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게 단점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촉매를 사용해서 나프타를 분해시키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기존 공정보다 150도 정도 낮아진 700도에서 나프타를 분해할 수 있어 기존 기술보다 20% 이상의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해요.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물질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감 이외에도 그리고 더 부가적인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자원화를 함으로써 새로운 연료를 생산한다든지 고부가가치를 가진 화학연료를 생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까지 활용한다면 일석이조겠죠? 이산화탄소와 메탄올 수증기를 이용해 합성가스를 만든 뒤 메탄올을 제조하는 신기술인데요. 메탄올은 청정 대체 연료로 활용돼 석유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고무 등 각종 생활용품과 산업 기저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화학 기초 원료 제조에 쓰인다고 해요. 이 메탄올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이산화탄소의 95%가 활용돼 에너지 효율을 30% 이상 향상시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온난화의 주범으로 여겨졌던 이산화탄소지만 이산화탄소를 친환경적인 연료로 전환할 수 있다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겠죠? 엉뚱한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시간. 과학의 발견.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은 찐빵은 흰색인데 구운 빵은 왜 갈색일까?
천고마비의 계절. 궁금량의 식욕에도 빨간불이 켜졌어요.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 그런데 바로 옆! 이번엔 노릇노릇 갓 구운 붕어빵이 궁금량을 유혹하는군요. 찐빵이냐 붕어빵이냐, 그것이 문제다. 생활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 두 종류의 빵. 똑같은 밀가루 반죽이 다른 색을 띠게 되는 이유.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오븐이나 불에서 구운 빵의 표면이 갈색을 띠는 이유는 밀가루 반죽에 있는 당들과 아미노산 사이에 온도에 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마이야르 반응은 약 섭씨 150도를 전후해서 급격히 빨라집니다. 170도가 넘는 오븐 내에 있는 빵의 표면은 수분이 증발하여 온도가 쉽게 올라가서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면에 찜기 내에 있는 찐빵의 표면은 수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찜기 내 온도도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 갈색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븐 안에서의 빵은 표면의 수분이 쉽게 증발되어 마이야르 반응에 필요한 온도에 도달함으로 겉이 갈색으로 변하는 반면 빵 내부는 수분이 있어서 흰색을 유지하게 되고요. 증기로 찐 찐빵은 반죽 표면으로 충분한 수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겉표면까지도 흰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이러한 현상을 처음으로 보고한 프랑스의 화학자 마이야르의 이름을 붙인 건데요. 색깔의 변화뿐 아니라 음식을 구울 때 나는 여러 가지 향기 역시 마이야르 반응에 의한 현상이라고 하네요. 그럼 또 어떤 음식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군침을 돌게 하는 구운 고기, 노릇노릇한 누룽지, 삶지 않고 구운 달걀, 그리고 커피콩을 로스팅할 때 생두에서 원두로 변하는 과정 등이 있고요. 또 고온이 아닌 10도C 이상의 실온 상태에서도 천천히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장이나 된장처럼 오래 묵힐수록 장맛이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 음식의 색과 향을 지배하는 화학 반응 마이야르. 여러분의 엉뚱한 궁금증 빵빵하게 해결.